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이 버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오늘도 이 깜깜한 새벽에 운행을 나가야 하다니 정말 피곤한 인생이구나. 사고 날까봐 걱정, 진상 손님 만날까봐 걱정, 또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 날마다 이 걱정 저 걱정. 도대체 내 마음속에 평안은 언제 찾아온단 말인가? 이 어두운 마음속에 언제 빛이 비칠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오늘도 또 운행을 해보자. 아휴,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시동을 걸고. 아니, 이 새벽부터 웬 손님이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셔! 아, 예수님! 드디어 내 마음에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변하는 거야! 새롭게 살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제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 좌장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때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내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강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자, 가보자. 아이, 또 어떤 손님이야? 멋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건강. 아니, 안 그런가?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죠. 아니,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도대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기사님. 기사님도 건강하셔야지 운전도 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운동을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기사님도 저희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운동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요즘 교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주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 그래요.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아, 건강하셔야죠. 그러네. 그래, 맞아. 건강해야지 교회도 나갈 거 아니야. 아, 참 그러네요. 역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 맞아, 맞아. 일단 건강부터 찾자. 자, 건강이 최고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자, 좋은 자리야. 예수님, 신앙도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그래, 맞아. 건강이 최고지. 예. 자, 가봅시다. 야, 이번에 또 어떤 손님이시지? 나와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기사 양반께서 좀 잘 평소보다 더 스무스하게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번 타볼까요? 아유, 저야 영광이죠. 오늘 운전만 잘하시면 저 대통령인 거 아시죠? 네. 제 말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교통부 장관 자리 하나 줄까 하는데. 네? 교통부 장관요? 볼까요?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가 대통령이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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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야, 대통령님, 이제 오시오. 야, 이런 귀빈이 무엇을 다 타시네. 자, 자,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 어? 교통부 장관이 시켜준다, 잠깐. 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제 또 가보자. 아이고, 잘 보시겠습니다. 아유, 이번에는 어떤 손님이십니까? 건강도 좋고 명 건세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맞아, 맞아. 돈이 최고. 머리 아파. 어머, 얘 이게 뭐니? 어머, 이 반짝이는 것 좀 봐. 어저께가 우리 결혼기념일 했잖아. 그래서 선물로 받았어. 어머, 세상에 완전 풀 세트네. 어머, 너무 이쁘다. 그래. 너무 좋다. 남편이
사람 좋겠다. 나는 능력 있는 여자라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머, 어머, 근데 이게 무슨 옷이야? 어머, 왜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떡떡 루비떡 루비떡. 오, 샤넬. 오, 너무 멋져. 인생은 돈의 전쟁이야. 맞아.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 될 게 없지. 나는 어제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지. 가서 한 판 땡겼는데 잭팟이 터졌어. 기분이야, 기분. 기사 양반 기분이 차비. 야, 이 돈다발. 야, 이 돈이면은 뭐 아파트 두 채나 사겠네요. 역시 자본주의는 돈이 와이죠. 돈이 와이.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전부다. 자, 머니를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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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자리로. 이야, 행제야. 아이고, 이걸 가지고 어디 갔을까. 운전사는 부귀와 돈을 버스에 태웁니다. 자신도 부자가 된 느낌에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살리
여러분, 우리 각자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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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님을 잃으셨나요? 저는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주님을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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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갑시다.